남자들의 짠내 나는 취중 토크쇼 취중 짠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취중 토크쇼가 아니라 현실 토크쇼군요. 다시 할게요. 남자들의 짠내 나는 현실 토크쇼 취중 짠담 오늘도 시작합니다. 갑시다 이제. 아, 맨날 부담이 많아 보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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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그 텐션도 좀 올리는 역할이 있어. 한번 해볼래? 아니요. 한번 형한테. 해볼래? 원샷 받아. 형한테 나 소개팅표 원샷 많이 받았더만. 댓글 봤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메시지도 왔어요. 뭐라고요? 힘내라고. 네. 아, 그리고 한번 오프닝 한번 해주세요 원샷으로. 제가요? 네. 해볼까? 진짜 민망하네 이거. 남자들의 짠내 나는 현실 토크쇼 취중 짠담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 뭐야 이거? 뭐 출발 비디오 형이 보이네 약간? 피자 이거. 나는 뭐 김치전인 줄 알았어요. 겉모습 보고. 네, 엣지가. 근데 멀리서 보면 진짜 김치전 같다. 근데 사실 코리안 피자 아닙니까? 아, 김치전? 조선 피자. 아, 김치전이. 네, 조선 피자죠. 오늘 피자만 맥주 주나요, 드디어? 아, 근데 이거 맥주 잔이 아니야. 아, 요새 맥주 이렇게 먹어? 누가? 내가. 어? 술 끊었구나. 너. 이거 소주인데? 피했어? 설마 피했어? 이게 뭐야? 제로투 우리가 아는 거는 뚜루똑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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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분들이 돈 벌어서 만든 술 바로 제로투. 아프리카 BJ 분들이 만드신 술은 아니죠? 짠! 오늘도 한번 신나게 달려봅시다. 그렇지. 와. 친구로 어제 저녁 오늘 점심 삐져 드신 분입니다. 아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오늘 주제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던 MBTI가 무엇인가요? MBTI. MBTI의 뜻이 뭐죠? 사람 이름. 진짜로? 아 진짜? 네. 아 진짜요? 왜 만든 거야 이거를? 야 1944년에 개발했는데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거야? 80년 이 지났는데 지금 이력서에도 저거를 쓰더라니까요. 아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많이 봐. 이거를 뭔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딱 이걸로 편견을 갖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너 MBTI 뭐야? 그러면 땡땡땡땡 했을 때 아 이렇게. 약간 이런 거. AB형이거든. 혈액형 뭐예요? AB형. 아 근데 그거는 맞아. 이런 거 있잖아. 뭔가 혈액형은 굉장히 좋아. 맞지 뭐. AB형이랑 잘 안 맞거든. AB형이야. 그래서 더이든 빠그라진 거야? 더이든이 형벽은 다 AB형이었어. MBTI를 그러면은 그래도 싫지만 알잖아. 한 명씩 좀 얘기를 해봅시다. 먼저 맞춰. 저는 세 번 해봤습니다. 세 번 다 똑같은 게 나왔어요. 일단 한번 맞춰볼게요. 네. 맨 앞 거. 네. 2죠. 맞습니다. 네. 저는 ESFJ예요. ESFJ. 네. 그거 어떻게 돼요? 저는 INFJ입니다. INFJ. INFJ인데 의외로 좀 E가 아니죠, 그렇죠? 사실 저는 그 굉장히 그 소극적인 타입이기 때문에. 웃을 거야 말 거야 맞을 거야 말 거야. 저는 네 번을 했어요. 네. 근데 마지막 한 번에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네. 세 번이 ENFP가 나왔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넌 T래. F인데 다시 진짜 나 정말 솔직하게 할게 하니까 T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ENTP로 바뀌었어. 내가 방금. 봤을 때는 근데 얘는 T가 맞아. 근데 나는 F가 많이 섞인 T야. 얘 그 하는 그 꼬락서니 봤을 때 P가 맞아. 왜냐면 P? 그 아 그치 난 계획적이지 않지. 여행 같은 거를 하는 거를 봤을 때 아 진짜 인생 깠네 하면서 바로 떠나겠어. 그러고 T가 맞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술이 많이 취하잖아. 그러면은 감성적으로 좀 변해요. 근데 그 평소에는 완전히 그 이성적. 둘 다 F죠 그러면은. F. 난 F들이 정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자기 얘기 뭔가 좀 공감을 못했어? 그러면 너 T지? 아유 어쩐지 이런 식이야.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잘못된 거죠. 하봐 우리도 공감을 할 만하면 해. 공감이 가야 하지. 근데 무조건적으로 다 공감해야 돼? 그게 F야? 그 F가 잘못된 거지. 틀린 정말.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아니야. 어? 잘못된 거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그러면 봐봐 T한테는 항상 너 T는 감성적이지 않아서 항상 이성적이지? 그러면 F들은 항상 감성적이어서 뭔가 일을 해결해야 될 때 F들은 울고만 있어? 못하겠어요 이래? 전국에 있는 F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T 여러분들 임성현 씨의 인스타그램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난 F가 많이 섞인 T야. F랑 T를 구별하는 질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N이랑 S를 구별하는 질문도 몇 개가 있고 그걸 저희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좋아.
나 너무 속상해서 친구가 머리 잘랐어 라고 나 너무 속상해서 머리 잘랐어 라고 했을 때 드는 생각 당연히 어 왜? 무슨 일이야? 물어보죠 맞아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티가 무조건 공감 못하는 게 아니야 난 요새 이런 게 이해가 그럼 티는 뭐 머리 뭐 뭐라고 어쩌라고 이거 이럴 순 없잖아 그치 그래 당연히 뭐 그럼 머리 어디서 잘랐어? 뭐 준호예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 맞아 맞아 당연히 왜? 그냥 물어보지 나는 심지어 내가 속상해서 머리를 자른 적이 있어. 몇 번이고 있어 나도. 친구가 나에게 뭔가를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내가 생각해볼게라고 대답했다. 내가 전달하고 싶었던 뜻은 카지니의 안 친한 친구야. 결혼식장에서 만났어 오랜만에. 오 잘 지내? 너 혹시 다음 주에 동창회 나올래? 애들 막 다 나오고 한다는데. 아 진짜? 일정 보고 연락 줄게. 안 나간다는 거. 안 나간다는 거거든 이거. 저는 약간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친했으면 오, 진짜 이러고 내가 뭔가 좀 마음이 가는데 이 말 하잖아 그러면 안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좀 미안하니까 방금 실수한 게 뭐냐면 네. 언젠지도 안 물어보고 일정 본데 언젠지도 얘기를 안 했는데 다음 주 싹 뭐 원양어선 타나요? 아, 아니 근데 MBTI잖아 오늘 주제가 오,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이거에 관련된 뭔가 노래가 예상이 됐단 말이지 아니면 그런 노래가 그치, 있고 그치, 그치. 오, 난 MBTI에 대한 노래는 모르겠어 MBTI는 없지 사실 진짜 없어 노래가 그거 저 그분이 발명 그 리무진 씨가 아 그쵸 그쵸 제목 MBTI야? 아니야 측정거부라고 MBTI 공부해라 아 어, 그래 똑같네 MBTI 위로 나무 따라 구름 따라 하늘 높이 떠가는 너 이름이 뭐니 오. 성대모사 편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오, 이게 뭐 이 편이 뭐, 뭐 MBTI 집어쳐 지금 바꾸자 아니면 자극을 줄 거면 MBTI를 그 전 대통령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것이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 제가 안녕하십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우리 이제 잡혀가겠지 MBTI도 그렇고 약간 조금 이게 우리 셋이 다 MBTI가 다르게 나왔지만 가준 씨 MBTI가 뭐죠? 저 MBTI 뭐였지? 아 ESFJ예요 그렇게 말하면 재미없습니다 재미없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아 혹시 임철수? 전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난 아무 얘기 안 했어 오, 야. 아니 플러팅도 저번에 그랬고 네. MBTI도 그랬고 내 생각에는 이게 이성의 생각을 좀 들어봐야 돼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작진이 또 우리가 여자분들이 있으니까 여자분들 입장도 같이 얘기해줘야 이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줄 알고 보셨습니다 초대 손님 누군가요? 양현 선생님인가요? 공부해라 내가 MBTI 말해줄래 아이 좋았다 선생님 좋았다 이해나도 피 MBTI 편인데 공부해라 하면서 들어오시면 좀 알겠습니다 얘는 MBTI도 공부를 해야 한다 MBTI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오늘의 노래 한번 노래 한번 보죠 네. 하나 둘셋 오! NCT 드림 아 이게 제 제목이에요? 오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 들려주세요. 네. STJ. 일단 가사를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감각적 아, 아까 그거네. 감각적 사고적 판단적 너 했어 yeah yeah. NCT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술 날라고 이 사람. 이 사람의 인스타그램. 딱 요즘 MG 스타일 노래네. 가사만 딱 봐도 그지? 원리 원칙적이고 겉보기에 차가워 보이고 집돌이 집순이인 경우가 많고 남에게 관심이 많이 철민이 형이야 근데 진짜 근데 나는 남한테 관심이 많아 근데 저기에 맞는 게 하나 있어 갑작스러운 변화 갑작스러운 변화 이거 있잖아 맞아, 맞아. 내가 누군가를 길에서 갑자기 만났어 그러면은 인사를 해야 되잖아 나 인사를 못해 이 상태로 그냥 굳어버린 거야 근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연습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이제 저기 역을 이제 갔는데 누가 앉아서 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얼굴을 봤어 근데 팬인 거야 팬이 앉아서 지하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어 안녕하세요 근데 내가 그냥 그 상태로 갔어 너무 당황해가지고 사실 아니 어디 가세요 집에 가세요 하고 뭐 사진이라도 한 장 찍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어 안녕하세요 하고 그 상태로 갔다니까 그냥 내가 와 진짜 너무 놀랬다 어디 가는 길이냐 DM으로 물어봤어 키보드 워리어처럼 그리고 형이 있었던 계획이 없어지는 것도 되게 싫어해 맞아 야, 더이든 옛날 이제 팀 생활할 때 아무래도 약속이 많잖아 근데 한번 회사 자체에서 뭐 캔슬해서 형이 나왔는데 근데 형이 원래 평소에 욕을 잘 안 하거든 근데 갑자기 길에서 딱 그 문자 취소됐습니다 하니까 아
아이씨. 이 정도까지는 안 했을 거야. 갑자기 욕을 하더라고. 한 명씩 제가 MBTI 특징을 가져왔어요. 예. ESFJ 사교적인 외교관. 누구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카진인데. 친절하고 사교성이 좋음. 아 이건 맞죠. 외로움을 많이 타는 타입. 이건 맞아요. 아니 근데 내가 대답할게요. 아, 맞아, 예. 친절한가? 일단은 그 목소리 자체가 예, 안녕하세요. 카진입니다. 몇 명이 저셨어요? 예, 저희는 두 명이에요. 2인분 같은 1인분이요. 2인분 같은 1인분이요.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충족하고자 노력함. 어 이거 맞아요. 맞아? 네. 아닌데 싶다가도 맞다고 동조하다가 되려 설득당함. 어 이거는 너한테 많이 설득당해서 맞아요 이거는. 네. TMI 자판기 수준의 토크장인. 어 이것도 맞아요. 어, 이거, 맞아. 오, 이거 완전 넣네. 어, 맞아. 어. 쉽게 서운해지고 상처 잘 받음. 뭐 이것도 맞아. 오 이거는 그냥 ESFJ가 아니라 황진철인데 그냥. 그리고 생각보다 철저하고 현실주의적인. 철저하진 않은 것 같아. 철저하진 않는데 현실주의적은 맞아. 보통 그 거짓말하다 꼭 걸려요. 네.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의 90%는 맞는 것 같아요. 이 모든 특징이. 선의의 옹호자 INFJ. 본인만의 철칙이 뚜렷하다. 아, 맞아요. 아, 저것 때문에 피곤했어요. 아, 생각이 너무 많다. 감수성이 너무 피곤해. 제가 혼잣말이었어요. 너무 컸나? 네. 속으로 해주세요. 네. 아 죄송해요. 맞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다. 감수성 풍부. 맞아요. 낯가림 심함. 눈치 빠름. 맞습니다. 눈치는 안 빠른 것 같은데? 굉장히 빨라요. 내가 네. 피곤해도 남들 배려하는 게 마음 편함. 전혀. 어우. 아 맞습니다. 뭔 소리야. 형 피곤한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아, 제 생각을 얘기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렇군요. 네. 계획하는 근주함. 항상 계획이 있어. 이건 맞아. 맞아요. 비범한 통찰력. 창의력의 소유자. 이거는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건 좀 애매해 형. 형이 창의력을 막 그런 느낌은 아니야. 통찰력도 그래. 사실. 딱히. 형이 오히려 좀 계산적이지 않지. 아 그런가? 아 있나? 계산적이야. 난 되게 계산적이야. 근데 어디 통찰력과 창의력은 없어. 오늘도 다 계산하고 왔어. 뭘? 이것도 계산했어 형이? 아 이거는 얘네가. 이건 얘네가 정작 해야 될 건 안 하네. 오늘 와가지고 내가 어떤 그 컨셉으로 어떤 텐션으로 이렇게 할까. 지금 잘 혹시 계획대로 잘 가고 있나요? 아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서 아직 욕을 안 하시는 거군요? 좋아요 아주. 안 되는 순간 바로 아이씨. 하트 조용한 네. 게 좋지만 가끔 튀고 싶을 때 있음. 맞아요. 어, 이것도 네. 맞는 거 같아요. 네. 되게 관종 아니셔가는데 관종이에요. 가끔은 아니고 내가 볼 때 조용한 게 좋은데 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형 약간 은근 관종인 거 알지? 은관. 나는 은근 관종이 아니라 그냥 관종이지. 그냥 관종이야. 아 그래? 어. 이거 보면 한 90% 맞는 거 같아요. 어, 맞는 거 같아요. 진짜로. 우리 ENTP 논쟁 즐기는 별론가. 직설적이고 솔직한 표현을 하시는 편입니까? 그렇죠. 아 이거 맞습니다. 아 대답을 네. 본인이 그러니까,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얘가 본인이 하는 거라니 저요. 그러니까 얘가 대답하고 저도 아 동조를 약간 아, 추임새를 좀 넣어. 아, 오케이. 다재다능하고 아는 것도 많다. 어 이건 맞는 것 같은데? 박학다식 하다는 얘기 말이야. 좀 제가 잡지식이 많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건 아닌데 유튜브나 이런 거 막 뉴스도 맨날 보는 걸 좋아해서 타고난 말빨의 소유자. 뭐 그런 것 같아요. 말로 누군가를 좀 설득해야 될 때 많이 잘 설득을 했던 것 같긴 해요. 두뇌 회전이 빨라 순간 대처 능력의 강함. 솔직히 이거는 뭐 자랑이 아니고 임기응변이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어디서 항상 많이 들었던 게 너는 임기응변이 진짜 좋다 이 얘기 많이 듣긴 해요. 자신감에 넘쳐 있음. 아 그건 조금 맞아요. 제가 대답할게요. 아. 자존감이 높은 거죠? 아 근데 약간 비관적이야. 비관적인데 근데 그게 알아? 자신감이 있어. 정말 긍정적이었는데 더 일어나면서 비관적으로 바뀐 거야. 그건 맞아요. 형 알죠? 나 처음에 정말 긍정적이 형이 아, 처음에 아 우리는 망했어. 막 지명이랑 응. 망했을 때 아 형 그래도 해보자 근데 나중에도 이제 같이 아 씨 망했어. 참고로 나는 망했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망했다고 했어? 형은 망했다고 안 하고 조용히 있다 그냥 갔지. 그래서 우리가 망했지. 좋다 여기까지 편집점 이렇게 나가. 내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유쾌한 또라이. 맞아요 방금 봤지. 유쾌한 또라이 맞아요? 맞아. 저는 약간 100% 맞는 것 같은데요. 맞네. 근데 요즘에는 면접이나 소개팅 이런 데서도 MBTI를 물어본대요. 소개팅 나갔어요. 네. MBTI 물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최근에 했다는 건데 그럼 소개팅을? 아니죠. 옛날에 안 물어봤으니까. 아니. 그치. 막 그렇게 최근까지는 아니고 저저번 주까지 소개팅 했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형은 진짜 능력자다. 아니 우리 엄마가 형 소개팅 어디서 그렇게 봤냐는데? 아자르? 아자르는 이제 철민이가 많이 하는 거고 나는 팬한테 DM 왔어. 뭐라고? 진짜 10년 동안 여친이 없었던 적이 없네요 네 얘기 듣고.
아. 예, 맞아요. 솔직히 MBTI가 그거 정확히 뭔지도 몰랐어. 나 그냥 외향적이다. 대외적이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그렇게 물어봤어. 밖에서 나가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만나서 술 먹는 거 좋아하시냐? 아니면 집에서 혼술 즐겨 먹는 거 좋아하냐? 그래서 나는 밖에서 그냥 당연히 사람들 만나서 술 먹는 거 좋아하지 고독하게 혼술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랑 안 맞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이 얘기 할까봐 내가 지금 잠깐 고민했어. 살짝 버퍼 걸렸는데 내가 볼 때 있잖아. 너가 집에서 혼술하는 거 좋아한다고 하잖아. 그럼 저랑 안 맞으시네요. 박규나 드세요. 영상에서 그런 거 많이 본 것 같아. 그래서 뭐 남편한테 자기야 나 너무 속상해서 머리 잘랐어. 아 맞나? 잘 어울리네. 약간 이거 T. F는 좀 이제 좀 다른 거지. MBTI도 좋은데 뭔가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좀 분명해질 것 같아. 야, 그러면 한 30년 뒤에는 그래. 혹시 MBTI THEWENG가 어떻게 되지? 근데 이거 이거를 검사하려면 1년이 걸려. 1년을 쓰면 FJMONUYWHERTHUR이요. 나는 아직 그러면은 저랑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은 틀리군요. 우리는 안 맞습니다. 잠깐 이렇게 그렇지. 어쨌든 MBTI는 결국에는 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지만 그걸로 모든 거를 다 직관적으로 바라보지 네. 않고 판단하지 않고 아, 이 사람은 MBTI가 이거니까 너무 이럴 사람이다 좀 이렇게 좀 단정 짓는 거는 맞아. 조금 이제 지향을 좀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맞습니다. 느낌으로 하고 저는 그럼 두 분이서 대화하시고 저는 집에 갈게요. 아니요 네. 저희 그냥 같이 마무리 짓고 이제 가요. 맨날 혼자 남아있으니까 쓸쓸해. 그럼 제가 남아있을게요 오늘은.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 들어갈게요 그냥. 네. 어차피 저 카메라 뒤에 가서 이따 퇴근 같이 할 거고. 아닌데요? 아닌데? 그래? 슬레이드 칠까요? 쳐요? 대답 좀. 이런 유튜버들한테 걸리지 말자. 똑같은 주제. 너 진짜 웃을 일이 없니? 잘했어.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